이번에도 이렇게 강아지들을 갈 수 있는 호텔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돈 쓰고 싶다. 너도 이런 데서 쓰고 싶다. 이런 시설이 없어서 우산에서는 돈을 못 쓰겠네요. 아 그럼요. 쓰면 여기 왔으겠죠. 반려견 펜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급스러운 반려견을 위한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호텔 같아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여기는 찾아서라도 오고 싶어요. 네.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울산 관광 선진지 투어. 어디 가냐? 아 예쁘다. 안녕. 문화관광재단에서 아카데미 했었잖아요. 그때 내용이 되게 괜찮았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들었다면은 지금 이번에 이 기회는 실질적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거라서. 편안하게 있네. 진짜 어디 봐? 최고가 펫 전용 엘리베이터. 더블 베드 침대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들어가 있고 거실하고 침실이 두 개 있고 화장실이 욕조 화장실, 샤워 화장실 두 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기는 편하실 겁니다. 오, 야! 아, 분리를 잘 해놨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쇼핑을 찍고 있고요. 저 쇼호스트, 제 본입니다. 반가, 반가. 이야, 강아지 소파도 있고, 얼마 주고 하셨어요? 사람 침대도 있고. 20만원? 뭐지? 네, 올리버도 뭐지? 아, 300.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댕댕 트레인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기차 타고 울산에서 묵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외부 시민들한테 관광 상품으로 이제 유입하려면 호텔이나 이런 숙박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져야지 이제 관광 도시로서 조금 더 급부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닥부터 벽면까지 지금 타일로 지금 비치를 했어요. 왜냐면은 반려견이 막힘을 대비해서 저희가 청소하기도 용이함도 있겠지만 후각이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해서 그런 후각에 예민한 반려견들을 조금 편안한 수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지금 욕실 같은 경우에도 사람 샤워 시설뿐만 아니라 중간에 강아지를 씻길 수 있는 펫 샤워룸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통 다른 펫호텔 가면은 그 펫 쿠션만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깔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메니티 대변 패드, 펫타올, 반려견 씻기, 그리고 강아지들 대변 처리 용도, 에이블 티슈. 이 밥그릇이 다 준비되어 있고 수건, 티슈, 강아지 물티슈, 샴푸랑 탈취제. 샴푸랑 탈취제. 네. 구획을 3개 구역으로 나눠뒀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곳이 그 작은 강아지 15kg까지 이용 가능한 오픈식 공간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곳이 대형견 16kg부터 45kg까지 이용 가능한. 변식? 배고파? 배고파? 지금 울산에도 이렇게 강아지들을 갈 수 있는 호텔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하고 동반해서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숙박은 아니지만 카페나 이런 시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나중에 펜션 차릴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돌고래 여행사라는 여행사. 돌고래 여행사. 네.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기획하고자 해서 행사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거 시설이랑 테마 강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산책
하시는데 뭐 너무 좋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컷 이렇게 인터뷰하고 네. 편집돼서 천천히 걸어오시면 되세요. 네.